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신흥 국법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김맹구입니다. 네,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심리학자 김태현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청남이 앞으로 매주 목요일 7시에 송출이 됩니다. 원래 화요일 날 나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되니까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목요일 7시 프리미엄 동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댓글 먼저 소개할게요. 21세기 반민특위님. 와우, 제 사연입니다. 사연 보내놓고 다른 사연들이 다 심각하고 큰 사연들이라서 나 정도 사연은 안 되네 하면서 그간 꾸준한 청취자로 매주 집회 열심히 나가며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나마 사연 소개와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목표의 동지적 관계 정말 와닿네요. 제 친구들은 아직 그 동지적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매주 열정적으로 나간다는 걸 SNS를 통해 볼 텐데도 같이 하자 하면서 나오는 친구들이 없어요. 지난 박근혜 탄핵 때는 그래도 힘내라 정도는 있었는데 말이죠. 워낙 정치, 시사에는 관심들이 없고 개인 삶의 안에서만 있는 듯해요. 공동의 목표 정말 같이 갖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그건 그렇고 지난 몇 개월간 지역 촛불활동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서 같은 목표의 동지적 관계들을 잘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별 볼 일 없는 사연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주 사연이었어요. 네, 나 정도 사연은 안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는데 시급한 분들 사연을 먼저 하긴 했습니다. 네, 6, 7개월 동안 그 이후로 꾸준하게 활동하셔가지고 이런 소식 들으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그때 10월 전국집중집회를 꼭 갈게요. 첫 네. 집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촛불 활동도 하신다니까 너무 좋은 그 모임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매주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에메랄드 스타즈님, 저도 대선 끝나고 정신과 가서 쌤한테 대선 이후로 잠 못 잔다고 상담했어요. 정신과 쌤이 공정이 없죠? 라고 말씀해 주셔서 위로받았습니다. 다 나으신 것 같은데요? 이 한마디에. 그래, 이렇게 누가 그치, 딱 동조해 주면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며칠 전에 길에서 교수님 만났잖아요. 방송 잘 보고 있어. 진짜요? 위로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공포잖아. 공포잖아. 그래도 공포였는데 집에 가서 떠올려 보니까 또 위로가 되더군요. 위로, 응원의 메시지였는데 공포로 다가오신다니.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애청자이셔가지고. 좋네요. 네. 박필무님. 저도 고민했던 문제인데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외로 이분이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 저 정도 사연은 뭐 별 볼 일 없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일 많은 공감을 받았던 사연이에요. 댓글이 저도 그게 고민이었는데 저도 그게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고민 정말 쓸데없고 나만 하는 것 같은데 그 고민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미치고 모두의 고민입니다. 모두의 고민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코리안 웨이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40대 중반인데 친구가 별로 없어요. 관심사가 너무 다르니 서로 연락 안 하네요. 좀 심심해서 인스타 보다가 연예인이 된 중학교 친구한테 메시지 보내봤더니 답장이 오더라고요. 30년간 안 만났지만 의외로 어색하지 않았어요. 각자 다른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린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소통하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나 봐요. 오늘 청남이 통해서 여러 가지 공감할 수 있어서 그나마 관계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었네요. 나도 끼어서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여기에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뭐 초대라도 해드리고 싶네요. 어쩔 수 없죠. 촛불에서 일단 저부터 만나는 걸로. 명절에게 아주 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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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진짜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는 거. 그래서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은 사연을 짧은 사연 두 개를 연달아 좀 읽어드리고 비슷한 결이에요. 네. 그래서 연달아 읽어드리고 한꺼번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으로 많은 위로를 받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예전에 계좌로 후원도 했었답니다. 저는 파주에 사는 40대 기혼 여성이에요. 작년 10월부터 촛불 집회 거의 매주 나가고 있고 박근혜 탄핵 때는 인천에서 광화문까지 매주 나갔었죠. 저희 어머니는 70이 넘으셨고 새누리당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그쪽 당원이세요. 선거 때마다 전화해서 빨간색당 찍으라고 하시고
결혼해서는 저와 남편의 개인톡으로 그쪽이 퍼뜨리는 메시지와 유튜브를 자꾸자꾸 보냅니다. 얼마 전에도 가족 단톡방에 이런 카톡이 왔어요. 1533 번 전화하면 MBC 허가 취소 천만 서명됨 따르릉 천만 명 서명운동 하고 있으니 동참해주세요. 1533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서명 체크됩니다. 귀찮다 여기지 마시고 꼭 한 통화씩 걸어주세요. 이 법이 통과되면 MBC 방송국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 예스! 1인당 5명 이상 퀵으로 전파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윤희 하는 짓을 보고도 그래? 자기 생각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아유 젊은 세대들의 사고가 암담할 뿐이다 이러셨습니다. 예전에 하도 개인톡으로 남편에게도 보내가지고 남편이 이제 보내시지 말라고 한참을 통화한 후에 개인톡으로는 안 보내시는데요. 남편은 오래전에 단톡방을 나갔고요. 20대 때 본 사주에서 결혼하면 남편이 내 대신 어머니와 싸운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 잘하는데 가족한테는 막대하고 막말하고 거짓말까지 해서 아버지가 이혼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체념한 지 오래되셨고 이제는 초탈하신 것 같은데 저는 체념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네요. 친언니가 현재는 미국에 사는데 한국 살 때 같이 엄마 뒷담화하면서 친구 엄마가 엄마 같다 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은데 이럴 때마다 힘드네요. 연거푸 두 번째 사연 말씀드릴게요. 대선 끝나고 교홍 취임식 즈음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딸이 묻더군요. 윤석열이랑 세모녀 살인범 중에 그럼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엄청 고민이 됐어요. 둘 다 나쁘긴 한데 둘을 놓고 골라보라고 하니 말문이 딱 막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교홍을 선택했죠. 그랬더니 딸이 저에게 그러니까 정치에 너무 몰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칼로 찔러 잔인하게 3명이나 죽인 살인범이 더 나쁘지. 엄마랑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때려 맞은 것 같았어요. 물론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집까지 찾아가서 여동생과 엄마 그리고 여자친구까지 세 모녀를 모두 죽인 나쁜 놈이긴 하지만 저는 나쁜 정치로 더 많은 사람을 더 힘들고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이나 대원 참사처럼 무고한 많은 생명을 죽임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교훈이 더 나쁘다 그런 제 생각이 맞았다는 확신이 점점 더 생깁니다. 물론 딸과의 대화는 이태원 참사 훨씬 전이었고요. 아직 경이 정치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이니까 좀 달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무서워가지고 다시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김태형 소장님은 어떤 의견이실지 궁금해요. 보내주셨어요. 네. 비슷한 내용이죠. 가족들이랑 정치적인 얘기했다가 싸움나는 네. 이런 게 한국의 어떤 특성 같아요. 네. 이런 걸 풍자하는 유튜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식대학이라고 유튜브에 남자 셋이 아이를 키우는 이제 남자들이 한 30대 후반. 근데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정치 얘기가 아니고 생활 얘기를 하다가 아,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어? 그럼 갑자기 옆에 친구, 야, 야,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조심해. 야, 이러면 싸움 나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나 이 생활적인 얘기 하는 거고. 그런데 국힘당이랑 민주당 그 얘기는 하지 마! 막 그런 거를 풍자하는 유튜브가 네. 있는데 그 정도로 정치 이야기 되게 뭔가 싸움 날 것 같다 이런 느낌. 야, 그건 한국인들 특징인가요? 아니면 외국에도 그런 게 있나요? 한국 사람들이 정치에 큰 관심이 있다. 아. 이거는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네. 거고요. 봉기 정신. 아, 그렇죠. 네. 미국 CIA에서조차 한국 사람들 너무 정치적이다. 아. 명절 때 맨날 정치 얘기만 한다 이런 그렇죠 그렇죠 명절 때는 무조건 싸움 나는 네. 판이에요. 정치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삶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에 관심이 있다는 것에 반영이잖아요. 나와 이웃과 우리 사회. 네, 네. 정치 문제라 그러면 사실은 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수 네. 집단 사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정치 무관심이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네. 근데 이게 말하면은 싸움 날 것 같다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이건 이제 한국 사회가 그만큼
갈등과 분열이 심하고 네.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생긴 현상이죠. 원래는 자연스럽게 정치토론 하면 좋은 거예요. 네. 가족들 사이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싸움이 나잖아요. 우리는. 늘 싸움이 나요. 네.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이제 문제죠. 그렇죠. 또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진상 규명되지 못했던 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네. 세대 간에 이제 이 얘기 하냐 마냐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아라 이런 게 사실 좀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크겠네요, 그게. 그러니까 뭐 세월호 같은 거 얘기해도 야, 언제까지 세월호 할 거야? 그냥 세월 진상 규명이 안 됐잖아. 그럼 이제 내용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야, 이제 그만하자.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네. 첫 번째 사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아까 그 어머니가 국힘당 지지자신 거죠? MBC 취소, 뭐 허가 취소. 천만이 안 되긴 했나 보다. 서명 전화가. 이거를, 이게 어르신들이 네. 서명하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로 하는 걸로 많이 부려요. 태극기 부대 와, 이쪽에서. 대단하다. 근데 위험한 게, 이렇게 딱 전화하면은 서명 됐습니다. 서명 완료됐습니다. 끊기거든요. 아. 근데 그게 진짜로 서명이 완료된 건지 어떻게 개인 정보를 취합을 하는 건지 피싱 같은 걸 수도 있죠. 그렇죠. 돈을 빠져나가는 걸 수도 있고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이런 거 하면은 많이 하시는 거죠. 진짜로 많이. 그래서 저도 이제 아는 이제 선생님이 이 문자를 받고 자기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촛불 나오시는 분이에요. 네. 그분이 전화를 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서명 완료됐습니다라고 떴다. 그래서 경찰 신고를 하셨거든요. MBC도 전화를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지는. 미확인 서명들. 네. 그리고 어른들은 다 참여를 하신다.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어른들은 왜 이거를 그냥 믿으실까요? 예전에 제가 좀 다뤘던 것 같은데요. 한국의 이 극우보수 세력, 이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서 70대 노인들이 이제 가장 소위 우리 얘기한 꼴통보수 네. 쪽이고 60대로 내려오면 조금 낫고 네. 이제 50대는 아직 노인은 아닌데 아마 지금의 50대가 60대가 돼도 꼴통보수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꼴통보수는 한국에서 아마 70대로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꼴통보수 70대와 60대에 이제 걸쳐있는 한국의 극우보수 세력, 이 극단적인 극우보수 세력은 집단 심리 차원과 개인 심리 차원에서 그 심리를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향을. 집단 심리 차원에서는 한국 노인층은 어떤 시절을 겪어왔던 사람들입니까? 한국 전쟁, 네. 그 다음에 뭐 분단 한국 전쟁, 그 이후에 지독한 색깔 공격과 각종 공안 사건들, 간첩 사건들, 이런 걸 다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색깔 공포가 엄청나게 심해요. 네. 무서운 거예요. 한마디로. 빨갱이 쪽에 붙었다가 또는 빨갱이를 알구지됐다가 죽는다. 이 공포가 엄청납니다. 저는 그걸 어디서 아주 생생하게 느꼈었냐면 박근혜 탄핵 집회를 그때 한참 국민들이 했을 때 이 친박근혜 세력이 노인들이에요. 이제 노인들이 나와서 플래카드를 딱 들었는데 뭐라고 나냐면 군인들이여 일어서라가 있더라고요. 계엄령을 선포하라. 네. 그래가지고 그때 딱 느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박근혜 탄핵 촛불이 전 국토를 기엎고 있어도 군인들이 일어서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난다. 수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못하지 않아요? 무서워서? 그렇죠. 우리 쪽 와서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군인들이 총 들고 나와서 또 5.16처럼 싹 잡아놓으면 자기만 손해 아닙니까? 그걸 여러 차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4.19와 혁명이 성공한 것 같았는데 5.16으로 실패하고 또 서울의 봄이 온 것 같았는데 공수부대가 막 광주 사람들 다 죽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소용없다. 괜히 줄 잘못 섰다가는 빨갱이 나게 찍혀서 죽거나 매장당한다. 이 공포에 의해서 보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을 합리적 사고나 판단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네. 무서워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난 이쪽 편이다 라고 확실히 나 이쪽, 보여주는 거죠. 이쪽이에요. 저는 죽이지 마세요. 군인이 와도 나는 피해가라.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군인이 오면 막 태극기 들고 나서 손 들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소위 이제 극우보수 인형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나름 그 한국의 집권 세력, 극우보수 세력에 굴복하면서 살았어요. 인생을 바쳤습니다. 베트남 가라 그럼 가고, 네. 국제시장 아버지처럼. 그렇지. 어디 가라 그럼 가고. 그렇게 해서, 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믿고 싶지 않겠어요?
부정하고 싶지 않겠다. 한마디로 한국이 이 정도까지 성장했다. 경제적으로. 네. 내가 탄광 가서 탄 캐고 네. 베트남 가서 싸우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고 한국이 경제 성장한 거 아니냐. 근데 왜 내 인생을 부정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극우 인형을 버리는 거는 자기 인생 부정이에요. 네. 노인 세대층에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죠. 또 한 가지는 노인 사회의 절대 다수는 이 극우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거기서 딴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왕따 당합니다. 왕따 당한다. 소외를 당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쪽이죠. 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진보 성향이거든요. 예전부터. 네. 그 이제 젊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나이든 층에서 이제 노인이 되셨는데 네. 완전히 이제 왕따죠, 왕따. 얘기를 못 하시는 네. 거예요. 어머니가 정체가 드러났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네. 말만 하면 이제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힘들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가족 내에서 가족 관계가 좋으면 풀릴 수도 있거든요. 네. 가족과의 관계에서. 근데 가족 관계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이.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진보당, 민주당 지지하면, 예를 들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성향이 극우 보수라도 자식들 위해서 보통은 자식들 편이 되잖아요. 네. 부모는 항상 자식 편은 아니에요. 근데 싫은 거죠.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어? 너희들이 민주당 밀어? 그럼 나는 국힘당 계속 지지할 거야. 너네가 틀렸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세상 만졌는데 내가 협조할 의사 없어. 왜? 나는 가족에서 너희랑 친하게 안 지내고 사이도 안 좋은데 못하러 내가 너희를 그치. 도와줘? 그치. 이런 심리가 또 있는 거죠. 노인층에.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노인을 막 꼰대라고 싫어하고 이런 게 사회적으로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집단 심리 차원이고요. 네. 개인 심리 차원에서 보자면 정신 건강에 여기서 이제 크게 작용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인성이 훌륭하냐, 또 정신건강이 양호하냐, 또 살아온 인생 매력이 어떠하냐 등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정신건강이 나쁘면 나쁠수록 극우 보수 성향을 받아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하는데 가족한테는 막대하고 막말하고 거짓말까지 해서 아버지 이혼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정신건강이 이렇게 좋으신 네. 분 아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더더욱 이 개인 심리 차원에서도 극우 보수 성향을 띌 가능성이 있긴 있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이런 성향을 한국 노인들이 띄고 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합리적 설득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합리적 이유 때문에 받아들였으면 설득이 돼요. 얘기하고 풀면 되니까. 손해예요. 윤석열을 찍는 건 노인들한테 손해예요. 네. 그리고 우리 처럼 보통 사람들한테는 손해입니다. 윤석열은 부자만 대변하잖아요. 이걸 논리적으로 잘 접근해서 설명하면 괜찮거든요. 이제 입장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공포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득이 위력하고 강력할수록 공포가 더 올라와요. 네, 몸이 더 반응하고 감정이 네, 더 반응하고 네. 아, 논리적으로 접근할수록요? 할수록 더 이제 자기가 밀릴수록 화가 나요. 아, 잘못됐네. 그러니까 소용받을 때문에 사람들한테 계속 대화 한번 나눠보려고 했는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화를 내요. 그래서 맞아요, 화를 내요. 마지막에. 공포 때문에 자기가 그게 깨지면 안 되거든요. 아. 깨지면 절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빨리 이게 되는데 또 그 공포가 있는데 그래서 합리적 설득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한국 노인층은 대체로 합리적 설득이 안 된다. 왜? 정신건강 문제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결국 어머니가 왜 저런 행동을 계속 하는지 그러니까 뭐 극우 보수 성향을 띠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형님들 대대수가 그러니까 카톡을 계속 네, 보내서 계속 가족들한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알아달라든가 어떤 다른 신호일 수도 있지 진짜로 네? 진짜로 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신호일 수 네.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진짜로 자식들의 입장을 바꿀 거라고 기대할까요? 전 그건 기대는 없을 것 같거든요.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이런 네. 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면 제일 좋아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실 때에는 토론을 통해서 어머니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결국 무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무반응. 네. 그러니까 막 카톡방에서 계속 그걸 전달하면 차단 아니면 탈퇴 이게 오히려 나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실 거면 보낼 거면 카톡방 안 한다. 어머니랑 카톡 안 하겠다 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잘해주는
이러니까 정치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구나. 엄마 그런 얘기할 거면 나 엄마랑 대화 안 해 이건데.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방법 쓰면 안 되잖아요. 네. 그 토론을 하는 게 좋죠. 노인층 이런 노인층한테는 계속 토론하고 논쟁해도 잘 안 돼요. 네. 노인들은 그 뿌리 깊은 공포가 있어요. 군인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이제 그 안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잘라주는 것이 목적이 네. 돼야 된다. 제 얘기는 그게 그겁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걸 맞아요. 보내서 하는 어머니의 의도를 안다면 다른 거를 채워주면 그걸 안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거고요. 저도 좀 동의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끊는다 이런 거에 꽂힐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상담에서 만약에 좀 엄마한테 가서 말해봐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직접 표현해봐, 직접 요구해봐. 근데 안 될 엄마한테 가서 하란 말 안 해요. 가서 알잖아 느낌상 네. 그 사람이 통할지 안 통할지 내가 이 말을 하면 한 방 더 맞고 올지 좀 그래도 좀 스며들지 이거 감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냥 한 방 더 맞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고 해요. 뻔히 보이는데 왜 하냐 그거는 하지 말고 다른 데에서 더 위로받고 채워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마가 사실 이 정도 되면 너무 이제 마지막 단락에 써주셨지만 뭐 가족한테는 막대하고 막말하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 세 네 단어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미 좀 많이 이런 대화를 하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고 워낙에 이제 이걸 사위에게까지 고정적으로 계속 보내실 정도면 얘기를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서 하긴 좀 어렵겠다. 그래서 무시하는 거가 우선 첫 번째 우선 나라도 살아야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이렇게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카톡을 이거 누구 전달받은 거잖아요. 이 엄마도. 그렇죠. 그렇죠. 매일매일 날 이렇게 챙겨주는 카톡이 있나 싶을 것 같아. 와 그래서 다섯 명한테 킥으로 전파하시나 보다. 이걸 맨날 날 이렇게 챙기고 어디 가서 못 끼는데 이 사람은 나를 계속 챙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여기에 이제 동질감 챙기고 그래도 나 여기다 비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카톡이 이 엄마의 어떤 삶의 목적,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요. 노인들은 거기 가서 손빵 느끼고 그럴 수 있어요. 슬프면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를 써먹는 사람이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어른들이 그런 곳에 더 쉽게 빠지는 이유도 그런 거네요. 사기도 잘 당하잖아요. 사기도 잘 당하는 것도 외로우니까. 노인들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속아넘어가서 다단계에 걸리고 그래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예전에도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또 속지? 이런 게 있었는데 조금 잘해주면 바로 넘어가는. 그렇게 생각을 너무 갑자기 슬펐어요. 이 카톡이 자기 안부를 물어주는 카톡이라고 생각하시더니 그런 것 같은 거야. 이 사람한테 이 엄마가 이제 누가 다정한 뭘 줄까? 네. 다정한 게 많으면 이게 눈에 보이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대화할 거리들이 많으면 네. 만약에 조금 이제 사연자분이 좀 뭔가 해보고 싶다. 엄마하고 관계 개선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진짜 좋은 엄마 사랑하는 글 많이 매일매일 보내보는 거 해봤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한테 엄청 잘하고 가족한테 막대하는 이유도 그런 거겠네요.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챙겨준다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기도 하고 또 챙겨주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건 궁금한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 못하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것 같이 이건 포장이 되는 건가요? 자신의 그 어떤 개인적인 욕망과 근데 보면 이제 막 MBC를 없애야 된다. 이거 분명히 그런 논리 거 아니에요? 편파, 외국 보도. 이거 우리 언론을 정상화돼야 돼. 뭐 이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왜곡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 건데 사실을 믿게 되고. 근데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분들은.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내가 미친 짓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군요. 그럼요. 계속 끊임없이. 그럼요. 끊임없이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진보 이 내용도 다르지만 우리가 꼭 항상 관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같이 해야 된다. 동지적 관계 얘기를 꼭 빼놓지 않고 하는데 이제 개인적 어쨌든 인간은 개인적 욕구도 있고 이런 사회적 욕구도 있는데 개인적 욕구가 개인적인 게 잘 안 채워지면 안 돌봐지면 더 큰 그러니까 인간이 나는 그래도 이런 좋은 일 해 이렇게 큰 걸 해. 이런 거에 좀 빠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 관계에서도 사랑을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이게 진정한 사랑으로 공동체가 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비어있고 겉은 네. 번지르르하게 이상을 추구하고 되게 멋진 슬로건을 내걸고 자기를 자기 그림자를 키우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심리학에서는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보운동계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있을 수 있죠. 네. 예전에 한번 사연 받아가지고 상담했던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정결핍과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정신건강을 회복을 하면서 네. 당연히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삐끗하면은 그러니까 계속 자기의 어떤 부분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진보운동을 하다 보면 결말은 김문수. 결말은 김문수가 되는 거예요. 쉽다, 진짜.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되는 네. 겁니다. 맞아요.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이제 조심을 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와의 사연은 뭐 이 정도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딸이랑 네. 또 사연. 이제 위치가 바뀌었어. 그죠? 어떡하냐? 딸이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정치 왜 이렇게 빠져있냐면서. 그래서 윤석열 더 나쁘다고 막 이렇게 한 건데. 이게 흥미로운 사연들이네, 지금 두 개가.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 있잖아요. 낚인 거예요. 윤석열이가 세모녀 살인범 중에 그럼 누가 더 나쁜 사람이야? 이거 딱 낚였잖아요. 네. 이게 어떤 질문이냐? 비슷하냐? 엄마, 아빠 엄마 중에 누가 좋아? 누가 더 좋아? 애가 이제 막 미칠라 그러잖아요. 이 질문은 사실 그 답이 없어요. 네. 둘 다 좋은 거거든요.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연애하다가 너 나하고 김구 선생 중에 누가 더 좋아? 나야 하느님이야.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걸 섞어서 두 개 중에 네.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라 비교하라 하는 질문인데 이 따님이 하신 질문이 사실 이런 차원의 질문이에요. 두 사람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비교할 수 없냐면 스토킹하다가 이제 안 만나지 않다고 네. 해서 그 집 찾아서 다 죽인 거는 네. 이놈은 나쁜 놈이잖아요. 미친 놈이에요. 이거 정신장애 네. 쪽에 진단하면 나오겠죠. 당연히. 이거 미친 거죠. 정신이 완전 망가진 거예요. 윤석열은 미친 게 아니라 나쁜 놈이에요. 일단. 약간 미쳐있지만 미친 길로 가고 있죠. 계속.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나쁜 놈이에요. 나쁘다와 미치다, 미쳤다라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하냐, 아니면 정신건강이 나쁘냐의 문제고, 이 새 모녀 살인범은 그런 쪽의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쁘냐, 좋냐의 문제죠. 선악의 문제죠. 네.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같이 붙여놓고서 네. 뭐가 더 나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혼란스럽죠. 이거는 답하기 불가능한 거죠, 질문 네. 자체가. 그래서 딱 따님한테 이제 걸렸고, 이제 근데 이 딸이 의도적으로 물어본 거일까요? 아니면은, 진짜로 궁금해서?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도덕 판단 기준이 아직 미숙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 수가 있고, 네. 아직 이제 이런 사고가 안 되니까, 네네네. 그랬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엄마가 라면을 안 끓여줘서. 엄마한테 좀, 그러니까 엄마한테 불만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정치에 네. 막 이제 몰입해서 막 하는데 자기를 좀 안 챙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과한 것 같다. 네. 우리를 그만큼 쳐다봐주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있잖아요. 네. 이거 가정인데. 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의도적으로 곤란한 질문을 이렇게 해서 엄마를 낚을 수도 있는 거죠. 봐라! 알고서 물어봤을 수도 있어. 과몰입하더니, 네. 거의 이렇게 이상한 대답을 했잖아. 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약간 답정로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질문한 것 같은 느낌이야, 이 딸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덫을 놨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두 사람을 미친놈 대 나쁜놈으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살인교사범이 문제냐? 킬러가 문제냐, 길복순이가 나쁜 인간이냐, 더. 아니면 길복순한테 살인을 의뢰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그, 보셨어요? 길복순. 못 봤습니다. 재미없어요. 근데. 선생님 먼저 보다니 뭔가 자존심 상해. 근데, 선생님 영화를 먼저 보다니. 저 드라마는 늦게 보는데 좀 빨리 봐야 돼요. 끝나잖아. 거기에 보면 자기 아들이 뭔가 입시 부정인가 뭐, 하여튼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정치인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정치 경력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살인 의뢰를 해요. 자기 아들 죽이라고. 아들을 죽이라고? 네. 그것도 네. 자살로 위장해서. 인서 써놓고. 네. 나는 아버지에게 누가 되는 게 너무 싫다. 뭐, 죄송하다. 난 결백하다. 이거 쓰고 죽으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소위 이제 정치 탄압 같은 걸 네. 받아서 아들까지 잃은 정신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끔찍하죠. 미성년자 아들을 그렇게 하라. 그래서 길복순이 그걸 보고선 이건 안 돼. 못하겠어.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사건이 벌어지는 영화예요. 네. 내용을 보면. 길복순이 킬러거든요. 그 애를 살려준. 네. 살려준 킬러. 그 다음에 살인교사범은 그 아빠. 그럼 누가 더 나빠요? 손에 칼, 피 묻힌 길복순? 아니면 이거 교사한 사람? 아빠. 교사한 사람이 나쁜 네. 것이죠. 사실. 그리고 전두환이가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광우제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지 않습니까? 손에, 자기 손에 직접 피는 안 묻혔어요. 그러면 공수부대가 나쁜 사람들인가요? 전두환이 나쁜 사람인가요? 전두환이 더 나쁜 사람. 나쁜 거죠. 네. 그러니까 권력 위계 관계에서의 판단 문제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1대1 개인을 비교하는 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위계 맨 층에, 상층에 있는 사람인 거죠. 히틀러나 왕 같은. 그리고 이 세 모녀를 죽인 사람은 개인이에요. 일개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과 비교하려면 일개인을 비교해야 돼요. 개인 대 개인으로 더 누가 더 나쁘냐. 근데 권력의 위계 정점에 있는 사람과 일개인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나쁘냐라는 것은 비교 불가라는 겁니다. 네. 이 살인교사범이나 대권을 집은 뭐 히틀러나 뭐 이제 폭군 네.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개인의 일탈은. 그렇죠. 근데 이거를 동시 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답하기가 진짜 어려운 이거는 낚시성 질문인 거죠. 네. 따님한테 걸려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뭔가 딸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딸이 엄마랑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벌써 뭐가 억울해. 엄마가 왠지 나를 그렇지. 안 도와주고 뭐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세게 한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았잖아요. 이 뒤가 어땠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마무리했을까? 어떻게 얘기했을까? 아니 근데 여기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네, 못한 것 같아 잘. 솔직히 무서워서 다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이후에 이제 아예 못했대요. 그리고 이랬는데 엄마는 이제 제 생각이 맞다는 확신이 점점 생기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쨌든 아, 이 질문을 나중에 뒤통수 맞은 느낌이 어쨌든 준 거잖아. 딸이 나한테 어떤 신호를 준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딸은 소중하니까 그 신호를 한번 되새김 네. 해볼 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선생님 제가 아 그래 이거는 정답이 없는 질문이었네. 네. 딸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뭐 이렇게 떠올려 본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맹고처럼. 엄마랑 내가 그런 일 당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약간 뼈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좀 서운하거나 엄마가 너무 그걸 하느라고 나를 좀 서운하게 그게 했거나 있을 수 있어. 라면 안 끓여줬거나. 맞아요. 진짜 딱 그런 느낌. 그런 거에 원래 서운하거든. 아니면 정치 얘기만 했을 수도 있어. 서운하죠. 그러면 아 우리 딸이 그런 면이 있었나 하면서 좀 궁금해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점점 맞다 확신. 점점이 아니라 네. 이거 이런 거는 네. 잘못된 질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박정희와 전두환 중에 누가 나쁘냐? 윤석열과 박정희 중에 누가 나쁘냐? 뭐 윤석열과 히틀러 중에 누가 나쁘냐? 이게 맞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세무녀 살인범 예를 했으면 얘와 옛날에 그 신창범 중에 누가 나쁘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개인 살인범으로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동급이 아닌. 차원이 다른 사람을 갖다 붙여놓고선 비교를 해버린 거라서 어머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낚이셨던가 아니면 따님이 아직 도덕 발달 아직 단계에서 어리거나 몇 살인지도 콜보고 단계에서 아직 낮은 단계인가 이런 몇 살일까 중학생의 향기가 나는데 중학생의 향기가 나요 진짜 도덕성 중학교는 참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 내가 이거 하면은 이렇게 착한 일 하면은 다른 사람이 기뻐하겠지? 해가지고 좋은 일 하는 수준이 중학생 정도. 네네. 더 어릴수록, 아,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혼날까봐. 아니면 나, 아, 이거 안 하면, 뭐 사준대. 이러면은,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거. 이런 정도가 이제 거의 5, 6학년 수준이에요. 5, 6학년 수준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제 엄마는 근데 어느 차원에서 노는 거냐면, 사실,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그 킬러가 그 차이를 두는 건데 예를 들면 이 기준으로 어떤 걸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원래 지금 뛰면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규칙으로는 그런데 저기 지금 사람이 쓰러졌어. 그러면은 처벌받기 싫어하는 수준의 사람은 못 뛰는 거야. 네. 처벌받을까봐. 네. 근데 나는 뛰어서 저 사람 살리겠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책임지겠다. 이 수준이 이제 가장 발달된 건데 엄마는 이 수준에서 윤석열을 생각하는 거고 딸은 이제
물론 뭐 딸도 의도가 있었으니까 요 수준, 이 수준 있지만 하여튼 그런 차원이 좀 있겠다. 네. 그래서 굳이 윤석열하고 세모녀 살인범을 이렇게 비교한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이 바지 그렇게 입은 게 나빠? 이게 더 나빠. 그러니까 되게 개인 차원으로 가져와서 얘기해야 네.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상상하는 윤석열의 나쁜 점은 요거하고 수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대화가 조금 어긋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해설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이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네. 느낌상 지금 중1에서 2인데 왜냐면 세모녀 살인범이라는 표현 이런 거는 초등학생이 하기에는 어려워요. 네, 뉴스 좀 보네. 네, 지금 네, 보니까 좀 더 큰 아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설명을 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의도도 있겠지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나쁜 사람은 어떻게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가. 근데 어머니가 지금 자기가 대답 못해가지고 약간 거기에 꽂혔어. 대답을 못한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질문을 왜 했어? 라고 먼저 물어보면서 맞아요. 시작을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솔직히 무서워서 지금 못 물어본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뭔가 보수화됐을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죠? 엄마 마음이 좀 걱정되는 거야. 좀 이렇게 딸하고 하고 싶은데 약간 겁난다고 하니까 딸이 신호 보낸 거에 잘 생각하고 대답하면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엄마와 딸의 어떤 그런 돈독함을 더 중요시 여겼었네. 엄마가 그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어. 엄마 물론 너가 되게 중요하지 이런 얘기 한번 해주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친해지면 같이 윤석열도 하고 네네. 이런 거겠죠. 네. 딸한테 이제 무슨 생각할지 무서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혹시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게 딱 고정화됐을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막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공감이 커질수록 지금 세계관과 가치관이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 무서워하시면 안 되고 네. 그리고 너무 고압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집회 나오시면서 딸이 라면 끓여달라고 할 때는 꼭 끓여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죠. 네. 대화를 꼭 나눠보시고 후기를 보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가지 사연 다뤘는데요. 아마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사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거기서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 있으면 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일 주소는 아래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chungnimi0000@gmail.com입니다. 소소하고 미칠 것 같은 사연 저희가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부터 청남이 앞으로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됩니다. 자, 목요일 7시 프리미엄 동영상으로 채팅하시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목요일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청남이는 촛불행동TV, 촛불전지 주권방송 새 채널로 송출됩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